영화 시민더키가 개봉 이후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에게 사기친 조직원이 구조 요청을 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뒤에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직접 기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경찰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총책을 잡은 실제 주인공 어떤 분이실지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민더키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김성자 씨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영화 보셨죠? 네네. 영화는 뭐 시사회 초대돼서 보셨나요? 네네네. 예, 어떠셨어요? 통쾌하게 잘 봤고, 저는 실제로 중국을 안 가고, 이제 집 앞에서 전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좀 그거는 좀 묘사됐는데, 실제로 그 라미란 배우님이 한 것처럼 저도 중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절실하게 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영화는 보면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범죄, 느와르면서 이게 코미디 장르로 지금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쾌한 부분도 많던데 네. 실제 스토리하고는 조금 많은 부분 좀 각색된 부분이 있던가요? 실제 스토리보다는요. 근데 사실 중국으로 제가 간 게 아니고 저는 집 앞에서 잠복을 했고 네. 또 그게 조금 틀리고 네. 네, 왜냐면 명절 때 명절새로 나오면서 그 총책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틀리고 또 실제 경찰은 거기서는 자꾸 뒷북을 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한 발 네. 느린 걸로. 근데 사실 경찰이 제가 모든 제보를 주민번호까지 해서 집 주소에 공항 시간표까지 줬는데 이제 공항 칭다오에서 출발한 다음은 경부까지 줬더니 좌석표가 없어서 못 잡는다고 저한테 그 정도로 쏘기면서 아. 잡아놓고 저한테 사실 사기를 쳤거든요. 아이고. 못 잡았다고. 못 잡는다고. 일단 잡아놓고도 저한테 비밀로 하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네. 실제 사건이고 사실은 이게 범죄 피해자이신 건데 피해자이시면서 제보도 하시고 실제 검거도 뭐 큰 역할로 하신 건데 예,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그 피해 금액 뭐 이런 거 실제로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못 건졌어요? 네. 한 푼도. 저 3,200을 저거 했는데 네. 그 총책을 잡으면서 잡은 것도 속이고 나중에 어떻게 제가 알아갖고 언론 보고 알아갖고 면회를 7번을 갔어요. 구치소로. 네. 근데 그 총책이 1억 8천인가 이제 범죄 수익금으로 뺏겼다. 그걸 풀어주면 김성자 씨 돈을 주겠다 그래갖고 제가 백방으로 그걸 풀어달라고 했더니 그걸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 예.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하고, 제가 경찰서에다가 그거 수익금을 풀어줘라. 그래야 내 돈을 준다. 이랬더니, 범죄 수익금으로 된 거는 못 준다. 이래갖고, 저는 그 범죄 수익금이 제 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저를 제보자로 안 하고, 자기네 공을 가로채면서, 저는 피해자로만 돼 있어서 그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법무부에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번에 영화 시민더키가 굉장히 흥행되면서 많은 관객들이 실제 네. 스토리가 어떤 건지 이제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네. 계기로. 근데 지금 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요. 영화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더 실제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지금부터 네. 좀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네. 솔직히 누구나 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저도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요즘에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 문자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저도 까딱하면 진짜 카드 다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저도 네네. 막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실제 사건을 들으시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네네. 선생님이 이 보이스피싱 당한 게 언제쯤이세요? 2016년 1월이에요. 2016년 1월? 예. 당시 어떻게 당하신 건데요? 제가 그때 많이 다쳐서 병원에서도 있었고, 영화에서처럼 불도 난 건 맞아요, 옆 건물에서. 그리고 제가 공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세탁소를 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도 오래 있고, 불도 나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어서 대출을 알아본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다치면서 변호사 선임할 것도 있고,
있을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저희는 간이 사업자라 대출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그냥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햇살론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랬더니 햇살론을 하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자가 이렇게 뭐 사업자를 대출을 받으면 이런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재판을 하면서 그 변호사의 압류할 금액에 있어서 압류하는 금액이 들어간다. 처음에 그 사칭을 하더니 나중엔 돈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당한 거죠. 전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대출 네. 상담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 네. 사기였던 거예요? 네. 대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재판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서 오는 그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네네. 검찰청에서 오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 그럼 당한 그 금액은 얼마라고 하셨죠? 처음에 1,580만 원을 뭐 뭔 명록비 뭐 인진의 명록비에서 보냈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제 이름이 아니고 아들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안 돼서 안 된다. 다시 아. 보내야 된다 이랬는데 돈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그럼 그거를 대출을 해줄 테니까 해라 이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 지인들이 옆에 이렇게 공장이니까 몇 명이 있었는데 나 200 있어 나 300 아. 있어 이래갖고 도와주셨군요. 또 바로 보냈어요. 아. 이제 그 대출이 돼서 나오고 또 그걸로 대출을 하면서도 대출이 뭐 5천까지 되고 또 내가 1,580만 원 보낸 게 다시 입금이 된다 그래갖고 그걸 믿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네. 약간 3천만 원 넘게 피해 금액이 네. 생긴 건데 네. 보면 영화 속에서 영화 이제 뭐 예고하거나 홍보할 때도 그렇게 나와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민 더키한테 더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걸로 네, 내용이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실제 전화가 왔어요? 맞아요. 조직원한테? 아, 예. 진짜로 연락이 왔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연락이 오면서 아 이거 뭐지 이랬어요. 근데 얼마 만에 연락이 왔어요? 피해 당하고 나서 얼마 만에? 피해 당하고 나서 한 열흘 이상 열흘? 한 15일 정도 지나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제가 일주일은 거의 알아 누웠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도 너무 분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거는 못 잡아요. 포기하세요 했을 때 너무 분해서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 조직원하고? 예, 조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다른 전화로 전화를 하고 그 1577 뭐 이런 식으로 예. 콜센터에 계속 전화를 해서 욕을 계속 했어요. 너네 잡아 죽인다. 귀신이 돼서 죽을 거다. 아, 선생님이? 거다 이러고. 예. 일주일을 계속 전화해서 아, 그렇죠. 너무 분하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너무 분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어느 날 밤늦게 이제 저희 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내가 뭐냐 너 왜 전화해? 내렸어요. 그랬더니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 김성자 씨 그게 아니다. 제보를 하려고 그런다. 아, 그 조직원이요? 예, 살려달라. 살려달라? 뭐를 알려주면은 이총책을 잡을 수 있냐. 예.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영화 장면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사람도 진짜 구조 요청을 한 게 맞아요, 실제로도? 네, 구조 요청한 건 맞아요. 아. 구조 요청한 건 맞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김재민이에요, 이름이. 예, 영화 속에서 네. 재민으로 나오죠. 예, 재민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김재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보를 주는데, 제가 경찰서에 갖다 주면서 제보가 왔다니까, 처음에. 미친년 취급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 다 네, 편하게 하세요. 예, 네. 네, 그냥 막. 그 아줌마 이걸 믿어? 아줌마 또 돈 보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아줌마 전화 오면 또 와봐. 전화 오면 또 와봐. 이래갖고 일주일 거의 출근을 했어요. 경찰서로. 예. 아 이건 경찰서랑 지금 소통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예예. 예.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떳떳하면 진술서를 써서 경찰서로 보내라. 근데 이 사람은 진술서를 안 써줬어요. 처음에는. 네. 그 재민이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진술서를 안 써주다가 경찰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줘라. 비밀로 할 테니까 자기가 통화해서 설득을 하겠다. 네. 근데 뭐 주소도 안 알려주고 비행기 시간표하고 사진만 보냈었어요. 그때 제가 막 계속 작달을 해서 경찰이 전화를 했더니 했나 봐요. 네. 그 재민이라는 사람이 경찰한테 전화를 한 거지 밤늦게. 아까 번호 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이래서 이렇다 이러니까는 네, 경찰이 그랬나 봐요. 그냥 자수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나와서 자수해라. 우린 중국하고 공조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못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새벽 1시쯤에 경찰이, 저기, 그 재민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줌마 죽여버린다고. 아유. 아줌마, 왜 그런 경찰이 도대체 어디 경찰이냐. 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경찰이 또 얼르고 달래갖고, 얼르고 달래고 막 이래갖고, 이제 하나씩 또 제보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재민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작업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달래요. 아유. 저한테. 그래서 또, 아, 보내주겠다. 얼마 필요하냐니까 100만원만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머리가 썩기 시작해서, 왜 문자로 돈 보내면은 문자가 뜨잖아요. 예, 예. 그거를 제가 불러오게 해갖고, 100원 보내주고, 100만원 보내준 것처럼 하고, 그 통장을 또 대포통장으로 신고를 하고, 어. 돈 보냈다. 문자로, 메일로, 나 돈 보낸 거 증거 있다. 여기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자료 하나 달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네, 100원 네. 넣어주고, 대포통장 신고하고. 돈을 꼭 넣어야지만 대포통장이 신고가 되더라고요. 예. 어차피 중국에서는 돈을 자기네 통장을 쓸 게 아니니까 다 대포통장이다 생각을 해서 그래갖고 계속 자료를 받아갖고 경찰서에 계속 냈더니 경찰은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말을. 아, 지금 그 조직원하고 네. 계속 소통하시면서 네. 아, 약간 밀고 당기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도 네. 지금 뭔가 본인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네. 좀 도움을 주면서 자기도 함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이러기는 과정에서 흥진해서. 예, 근데 경찰하고는 조금 소통이 안 됐고 경찰이 지금 원하는 만큼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지금 대처를 제대로 이제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재민이라는 역할이 저 지가 살으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 경찰서에서 이제 제보를 제 갖다 주면서 진술서가 있어야 당신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진술서 써서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그거를. 네. 근데 처음에 경찰 메일로 갔는데 뭐가 차단이 된대요. 경찰 메일이라. 그래서 제가 제 메일로 받아서 경찰서 메일로 했더니 아줌마 우리 메일 따면 안 돼요. 절대로 김성자 씨 우리 메일 까면 안 돼요. 여기래 제 메일이다. 제 메일이다. 저를 믿고 저라 해갖고 제 메일로 사진부터 막 이제 또 받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랑 연결이 돼서 거기에 관련한 정보를 좀 얻으셨고 그러면 경찰에 보이스피싱 좀 잡아달라고 맡기셔도 되잖아요. 왜 직접 나서서 잠복도 하고 막 연락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계속 맡겼는데 경찰이 그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저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아니랑 식으로 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경찰한테 다 자료를 줬어요. 네네. 비행기 시간표로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어느 날 구정새로 그 사람이 내려오는 나온다고 했는데 잡으러 가는 날부터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경찰이. 왜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갖고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연락을 끊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 경찰이 저하고 연락을 끊고 난 다음에도 저는 자료를 더 많이 받아왔거든요. 메일로 계속 받아갖고 저는 집 앞에 가서 잠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경찰이 못 잡았으면 난 집을 아니까 네네. 집 앞에서 이제 불 켜지기만 이틀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예. 잘못된 정보인가 어쩐가 그러면서 경찰이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그 장소를 아셨어요? 저는 집 거처를 주소까지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한테 다 줬죠 정보를. 그랬더니 경찰이 4일 만에 언론에 발표할 때를 발표하는데 저 얘기는 쏙 빠지고 첩보에 의해서 경찰이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조직원은 잡혔나요? 총책이랑? 잡혔어요. 아, 잡혔어요? 총책이 잡히면서 조직원 일당이 다 잡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 참, 우리 김성자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어떻게 보면 또 경찰 입장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는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좀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총책 잡히고, 조직원 잡히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피해자이신 김성자님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나요? 돌아온 거는 그냥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잡혔냐고 그랬더니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시라는 밖에 말을 없었고 네. 그리고 3, 4일이 지나니까 담당자가 3번, 4번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검찰청으로 송치됐다 그래갖고 네. 검찰청으로 송치된 걸 이제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저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 그 재민이가 또 메일을 계속 보내요. 아~ 사건번호 알려달라. 예. 우리 잡히게 생겼다. 사건번호 알려달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에 봤을 때 영길시에서 누가 조직원 일당이 잡혔다는 언론을 봤어요. 진짜 그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제 메일을 뒤져보니까 영길시에서 잡힌 거 맞습니까? 영길시 맞습니까? 이거 제가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건 번호를 달라, 뭐 달라, 그런데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담당 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잘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예 심원도 안 됐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저는 상반기 모르니까 상반기 후반기 때 포상금이 나오겠다. 제보하고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잡았으니까 범인을. 예, 잡았으니까. 그리고 총책이 잡으면 1억이라고 경찰서에도 전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포상금 같은 거 못 받으신 거예요? 포상금도 일절 못 받고 5개월 지나서 왜 나는 포상금이 안 나와요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누가 그 이기동 소장님이 전화를 해보래서 전화를 했더니 깜빡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날 통장하고 신분증을 갖고 오래요. 예. 갔어요. 근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통장에 100만 원 꼽아주겠대요. 아유. 원래는 101만, 10만 원, 20만 원 나갔는데 아줌마는 많이 줄게 100만 원. 지금 김성자님의 이 풀스토리를 다 듣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한계가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 답답하시고 네. 피해자이신데 그 피해 금액도 보상을 못 받았고 되돌려받지 네. 못했고 네. 실제 너무나 큰 기여를 하셔서 직접 발로 뛰고 정보도 알아내고 하셔서 경찰한테 그 정보 주면서 조직원도 잡고 총책도 잡았는데 사실은 포상금 제도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잘 그것도 좀 잘 안 돼서 많이 답답하고 지금 화가 네.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해서 네. 하지만 이번에 영화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김성자님의 사연을 이제 아시게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 포상금이라든가 어떤 제보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아직 못 받은 그분분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을 통해서 그동안 그 사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이제 국민이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네. 좀 마음으로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좀 향후에 좀 잘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보이스피싱 좀 대처법이나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보이스피싱 대처법이라는 거는 그냥 조심하면 되고 네. 조급하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무조건 돈 입금은 없더라고요. 절대 돈 입금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한번 입금 만약에 한번 입금을 했다면 다시 의심을 해보고 두 번 입금도 없고 세 번 입금도 없는데 한 번 입금한 사람이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 네. 돈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뒤돌아보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그냥 절대로 돈 먼저 입금하는 건 없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 김성자님처럼 직접 발로 나서서 잡으러 다니고 이런 용기는 사실 갖기가 힘든데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실제 피해자가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마디 좀 들어보죠. 그거는 해보시니까.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요. 예. 실제로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너무 힘드셨죠? 정말로, 예,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냥 전 재산 잃고 또 경찰이 또 저한테 이러고 하니까 오기가 생겨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영화를 계기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좀 지금 원하시는 부분으로도 좀 해결 방안이 찾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시민덕희 스토리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김성자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